네, 안녕하세요. 박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맥팔레인 토이즈에서 발매한 사이버펑크 2077의 조니 실버핸드입니다. 조니 실버핸드는 주인공 V의 조력자이자 주연급 캐릭터인데요.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서 한 사건에 휘말린 주인공 V에게 조니 실버핸드의 인격이 심어져 홀로그램 코스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조니 실버핸드의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공개할 때 엄청난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맥팔레인 토이즈의 조니 실버핸드는 두 가지 버전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진 총을 든 제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타를 든 것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일부 구성품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 같아서 중복으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그럼 조니 실버핸드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내부가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상 문구도 적혀 있네요. 뒷면에는 17cm 7인치 액션 피규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성은 조니 실버핸드 피규어 본체, 권총, 그리고 핵폭탄이 든 가방과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폭탄이 든 가방의 디테일이 무척 좋은데요. 조니 실버핸드가 여자친구인 알트 커닝햄을 구하기 위하여 거대 기업 아라사카를 쳐들어갈 때 사용합니다. 조니 실버핸드의 외형 디자인은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헤드는 교묘하게 선글라스로 가려진 탓에 조금 더 키아누 리브스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벗길 수가 없고요. 수염의 디테일이라든지 머리카락의 조형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요. 말랑말랑한 연질의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웨더링이나 데칼이 이전에 소개했던 V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체의 바지까지 PVC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가동에 제약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깨의 가동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팔과는 달리 왼팔은 사이버네틱하게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의 가동이 다른데요. 로봇팔 부분은 이중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이 살짝 제한됩니다. 튜브 같은 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네요. 손목의 가동도 가능합니다. 하체가 PVC로 되어 있어서 고관절의 가동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고관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구조가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고 꽤나 튼튼해 보입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지만 발목은 회전이 되는데요. 주인공 V보다 발목의 가동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운동화가 아닌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접지력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조형과 디테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어만 두어도 분위기를 정말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맥팔레인 토이즈에서 발매한 7인치 액션 피규어 사이버펑크 2077의 조니 실버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발목 관절에 하나여 가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과 묘하게 닮은 듯 하지만 따져보면 살짝 아쉬운 헤드의 표현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뛰어난 가성비와 그럴듯하게 멋진 조형이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빠르게 피규어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